왔다. 왔다. 들어왔다. 들어오시죠. 괜찮아요? 네, 승인 형반입니다. 찍으시죠, 승인 형반. 여기가 승인 형반입니다. 룸메이트 상현이. 뭘 나가, 졸라. 아니, 뭐 하는 거야? 에? 뭐 하는 거야? 아, 말했잖아요. 형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야구하라고 돈도 좀 방송을 하고. 저희가 성인 형과 하고 안상현 선수 룸메이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뭐 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 소개해 주세요. 팬분들 보고 계시는데. 우체국에서 제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우체국. 아니야, 얘기 들었는데 오늘 지금 안 들어주겠는데. 우리 후배가 좀 센스 있게 보는 거야. 아니 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야, 어? 형이 아니, 어차피 네 가운데 내가 왜 커튼을 열고 눈을 봤겠냐. 아, 아니 원래 성현이 형 방이 이렇게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태프도 촬영한다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안 열어주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스터 키 달라 그랬어요 지금. 아 따서 말해 용산에서 들어가. 근데 혹시나 해서 똑똑했는데 안성현이. 아니 뭐 바로 열지 뭐. 나이스. 뭘 하려고? 뭘 하려고? 아니 뭐 스케치북이요? 아니 아니 뭐 네가 뭐 멘트로 뭐 질문을 하는 거. 조광주 약간 어떻게 룸메이트 된 건지 그 사연부터 좀 풀어주세요. 아 창현이가 저한테 겨울에 선배님이랑 밤 써보고 싶다고 막 매달리더라고. 다리 한번 다리 잡고 매달리더라고. 제발 한번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제가 그래 한번 해줄게 하고. 아. 아니야? 괜찮아. 그렇지? 제가 한번 말 잘해. 오늘 저녁에 잠자고 싶어. 제가 한번 쓰고 싶어가지고. 왜 꼭 서현 형이었어요? 근데 아니 성현 형이 근데 상현이 엄청 예뻐해. 막 글러브도 챙겨주고. 다른 후배들이 다 예뻐하시잖아요. 네. 저한테 왜 그래? 저는 지금 방송이 끝난 후에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갖고 오신 거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여기 부산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원래 책을 좋아해요. 책 읽는 경우는 제가 안 챙겨왔는데 깜빡하고 책 읽거든요. 제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성현이 형과 약간 비밀이 있어요. 하지 마라. 아 귀여워. 아니 이걸 비고 잔다니까. 이거 없으면 잠 못 잔대요. 애착백이. 애착백이래. 이거 솔직히 우리 유한이가 되는 거거든요. 목이 안 좋아서 다른 백을 못 빼요. 나중에. 예. 야구 아니면 글러브 안 가져올 거 가져올 거. 무조건 있어야 되니. 잠을 자야 되니. 상현 선수 비밀은 없어요? 상현이 비밀 있어요. 날씨 많이 덥죠? 우리 전기장판 들고 밤에 추운데 전기장판 내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말을 해봐. 어떤 말을 해봐. 칠 때 타이밍이 좋다. 앞에서 쳐. 네. 승현이의 목표가 20-21이라고요. 20-20. 제가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아무 쉽게 안 버리더라고. 20-20. 상현아 괜찮아. 형도 처음에 20-20이었어. 지금은 목표가? 네? 목표가 다 바뀌었어. 지금 시합이라고 나가야지. 돈 받아서 목표가 없어졌어. 방송하잖아. 돈 받아서. 뭔 소리야? 아니 많이 그렇다는 거지. 뭔 소리야? 그 형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가끔가다 정이 형한테 얘기해. 그건 좀 힐링이. 성현이 형은 약간 쓴소리만 많이 하니까 이게 힐링이 잘 안 되거든. 이제 정이 형한테 한번 가봐.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줘. 이거 포텐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상현 선수 나가고 싶으신 거 아니신가? 아,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안절부절은 어때? 야 너 같으면 여기서 편하게 있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깔끔하게 선배일 것 같아. 밖에서 이분도 옷을 입고 나 지금 원래 씻으려 했는데 방금 넣어서 밥 씻으려 씻는 것도 씻어봐 씻는 거야. 형
붙잖아. 위에 선바지만 해야 돼. 저희 남자 피디님도 있으니까. 근데 상현아, 너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 방문 열어준 것만으로 진짜 큰일 나네. 당연히 진짜. 선호자. 알겠지? 선호자 할 수 있잖아. 지금 야, 댓글에 이제 나가면 이제 으쓱이들 난리 난다 이제. 방문 네가 1등 공신이다 오늘. 정형은 했냐? 저희 피디님들 정형 얘기하는데 배꼽 잡았어. 30분 동안 배꼽 잡았어. 몸으로 오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근데 사실 반은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약간 어쩌고. 10년 이상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 줄 알아들으려고 해요.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자세가 한결같다 맞죠? 누구면 탈락해. 정이 형은 방에 추워가지고 이불 이만큼 해놓고 예 이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 좋아하는 게 아 그리고 이거 말 안 했는데 저희하고 방 이불 샀어요 저희는. 아 이불, 이게 원래 여기 이불이고 이불을 줘요? 정이 형하고 이제 저희 먼저 들어왔잖아요. 아, 그거 이불이 없구나, 사연 선수는. 저만 없어. 아, 저만 없어. 아니, 형들 다 애플이 기억나죠? 카드, 카드. 형이 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덮을만 해요. 덮을만 한데 이런 촉감이 전 싫어서 근데 형들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이제 한 명 몰아주기, 가위바위보. 근데 정형이 걸렸죠. 그쵸? 쐈다고 하면 안 되죠? 물었어요. 자기 집에 물었어요. 뭐야?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 못 했어. 아, 아니. 그치? 근데... 너무 형만 듣고 있었지? 오늘 바깥 잡은다. 아니, 너 같이 잡을까? 이거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정형이. 나 절대 안 걸릴 것 같은데? 나 절대 안 걸려? 나 안 걸릴 것 같은데? 야 하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한테 바로 걸려가지고 와 돈 아까워 이러면서 나 이런 게 더 돈 아까워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울었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열받았어. 열받게죠. 그래서 상현에게 있어. 야 우리 선배님 연봉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사람을 왜 빠진지 모르겠어. 상현아 돈이 좋지 지금. 네. 이거 끝나면은 너랑 나랑 죽었어. 너는 문 열어줘서 죽었고. 아니 그냥 소소차. 아 근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안 좋아. 저희 일방을 죽어도 될 줄 몰랐어요. 서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죽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네. 근데 이제 쉬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갔다가 씻고 씻고 갔다가 안 있다가 하면서 희망 들리고. 어? 또 새 고폈네요. 하나 더 샀어요? 오케이. 뭐라 하려고 그래. 예, 갑시다. 당연하. 가시세요. 네. 혼나라 많이. 그렇죠. 야. 맛있어. 그렇죠. 이제 다음 방이 더 문제. 어디 갔는데? 강현이요. 야, 광팔이 방 가면 안 끝나겠다. 강현이 가 있죠.